그래서 이 외인시역쇼보통 이건 주제나 언어 구조 등 모든 측면에서 문헌 소설이랑 달라서 쉐링과 수유 외인시역쇼 소설, 뭐 지게 소설이나 그 지인 소설 그리고 당나라 전기 소설이랑 달라서 쉐링과 수유 시민 문학의 처음으로 제 사실상 시민문화, 대중문화, 대중문화의 어떤 백화소설 이런 새로운 문체를 확립을 해서 중국 고대의 소설이 발달, 뭐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반을 마련해 줬습니다. 明代以后, 小说概念 又起了变化. 영대는 이제 다시 소설이라는 개념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화本 确成了 이제 단편소설을 우리가 이제 화본으로 가리키는 만으로 바뀌면서 到这时 小说已成为一个广泛的名称. 소설이 이미 광범위한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它的概念和今天的小说比较接近了. 그 개념이 오늘날 소설이랑 이제 점점 근접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소설을 위진 시기에 창작이 아닌 필기 그냥 받아 쓰는 거라 사실은 비지小说라고 하고 여기는 智怪, 智人小说 당나라 넘어가면서 문인들은 传奇小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문헌문으로 조금 어렵게 쓰인 경향이 있었고 당나라 대중에게는 이제 说唱文化가 발달을 시작한다. 이게 송원 시기에 비교적 확립이 되면서 특히 항주 그쪽 지역 중심으로 우리가 화반 이야기 대본을 가지고 쇼화 이야기를 풀어내는 이야기꾼들이 이 왈셔라는 곳에서 무대에서 제대로 이제 딱 각 잡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문으로부터 얘기를 전하면서 쇼창문시과 발달을 하기 시작하고 여기에는 짧은 이야기를 풀어주는 쇼쇼 나 역사 이야기를 길게 길게 중요한 얘기들을 풀어줍니다. 이 장시가 제일 중요하고 명나라로 이제 넘어오면 소설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설의 개념과 근접해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 말, 명, 조 뭐 그냥 원 말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원나라 말에 많은 것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나라로 접어드는데 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방금 말한 화본 소설 스토리텔링자의 원고문 중에 방금 말했지만 장시가 있었죠. 역사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적은 원고였는데 한번 볼까요? 장시说的是历史兴亡和战争故事. 보통 한 시대의 어떤 흥망성쇠, 한 왕의 흥망성쇠 아니면 전쟁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这个说话人不能把每 段故事有头有尾的，在一两次说完。이 보통 줄거리가 삼국지에도 생각해보면 아주 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할 수 없으니까 必须连次讲若干次. 무조건 계속 若干 몇 번 이제 끊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每次每讲一次就等于后来的一回. 매번 한 번씩 이렇게 끊어서 얘기를 해야 됐었는데 이걸 이제 우리는 2회라고 하게 됩니다. 드라마 한 편 아니 드라마 1회라고 하잖아요. 그걸 두고 왔습니다. 이건 한 번 얘기할
그런데 그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잠이 그 다음 내용을 그런데 그런데 매번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오늘 내용 제목은 이거다 하면서 좀 감을 잡을 수 있게 해줘요. 내용 길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이 이야기 화본 소설의 역사 이야기 얘기해주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뭐 화수 각설하고 아니면 유지 혹시 뭐 뒷일이 如何한지를 알고 싶으면 且听 下回分解. 그러면 다음 회에 그 어떤 분석 해석을 들어라. 다음 회를 기대하시라. 이런 말이죠. 유지后是如何且听下回分解.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편으로 길게 이 화본 소설 자체가 편폭이 길어지다 보니까 서술할 때 조금 편리하게 하려고 권수를 이 목차를 목록을 만들어서 매 회 제목을 달았고 특히 원나라 말의 소설 중에 이제 전형적으로 짱의 소수 하나의 문체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사실상 그 뒤로는 거의 대부분의 중국의 장편 소설은 이렇게 장회기, 장회체라고 해서 이 형식을 이용하죠. 지금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마지막에 극적인 장면을 연출해서 다음 장면을 보게끔 보고 싶게 유도하는 것도 사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이런 역사 이야기를 적을 때는 우리가 기존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지만 재미의 요소를 좀 더하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3분시 7분시라고 합니다. 삼국지도 마찬가지, 삼국영의도 마찬가지고 30은 진실, 역사적인 내용이고 이 70%가 우리가 좀 허구다 이런 식으로 보통 말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국연의부터 한번 봐볼까요? 삼국연의是中国第一部长篇章回体小说. 뭐 이걸 설명하기 전에 손씨 같은 경우는 아무 영역이 있어도 읽은 자들의 정보를 되지만 소설 같은 경우는 특히 화본 소설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말을 해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퍼질 수 있게끔 합니다. 근데 이게 화본 소설이 사실상 연극 대본, 연극 대본과 꽤 그 성질이 비슷하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시청각 적인 어떤 요소들을 이 청중에게 시청자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삼국연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삼국지가 위나라 때 얘기잖아요. 그 다음이 바로 진인데 진나라 서진 시기에 전쇼라는 역사학자가 이 삼국지를 씁니다. 그 내용을 특히 당나라 때부터 해서 전차 민간에서 사람들이 이 내용이 재밌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인물들이 서로 싸우는 그 내용이 사람들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화본 소설로서는 최고 인기를 끄는 그 작품 중에 하나였었고 그거를 이제 나간 중이 작품화
개 조조가 있고 지금 뭐 상해 쪽이나 항주 쪽에 성권이 오나라 있고 위나라 그 다음에 총나라는 어디 있죠? 지금의 사천당 종칭 중경 쪽입니다. 이쪽에 이제 유비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삼국 시대라는 거는 새 시대 문명이 비등비등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구도가 이루어지는데 초창기에는 물론 조조 쪽이 훨씬 가장 힘이 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비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누구죠? 이 오나라 송군 쪽이 약해요. 그래서 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척벽대전이라는 전쟁도 조조 군대가 너무 세다 보니까 유비 쪽과 이 송군 쪽이 연합을 해서 조조와 맞서 싸우는 걸 척벽대전 유명한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연합하는 과정도 상당히 흥미로워요. 우리가 어떤 세력과 세력이 마음을 합친다는 것부터가 수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이 사람들 진정으로 이익을 위해서 뭉쳤다가 헤어져야 되는 건데요. 얼마나 많은 머리 싸움이 있었겠어요. 특히 유비 쪽은 이제 제갈량이 아래 이제 쪼우유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렇게 컨택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연합을 해서 조조랑 맞서 싸우자. 그렇게 해서 조조 군대를 물리칩니다. 몇만 대군을 이 둘이 합쳐서 싸워서 이기는 적은 수가 큰 수를 이기는 유명한 전투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재밌게 잘 그려내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또 유명한 전쟁이 있죠. 중국은 또 얘기가 하나가 있죠. 삼국초려입니다. 이 유비가 처음에 제갈량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유비는 유씨잖아요. 유방의 후손입니다. 몰락한 귀족 가문이라고 거의 몰락한 몇 안 남은 세력도 굉장히 약하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대군을 이끄는 통치자가 되는 거잖아요. 한 지역에서 크게 이 사람이 힘을 확장해야 되는 그 시기에 자기 세력을 자기 군사를 잘 이끌어줄 자기를 보좌해줄 유능한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행정 쪽으로 군사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이 제갈량은 인간에 숨어 있으면서 이런 만세는 숨어 사는 게 편하다. 항상 그 능력이 있는 분들은 차라리 숨어 있는 게 편하시죠. 굳이 내가 왜? 이런 마인드. 그래도 유비는 겸손한 마인드로 그리고 백성을 생각하는 그 확고한 마인드로 대통령인 사람이 지방으로 세 번을 찾아가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나와주십시오 하고 진심을 감동을 해서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일을 해줄 수 있는 뭐 대통령이니까 너 나와라, 너 내 밑에서 일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장비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밧줄로 이 사람 묶어 올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오라가라 하는 거냐고. 근데 인비가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참을성이 있고 멀리 내다보지 않고 인재를 귀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재령과 권임만을 탐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뽑는 사람도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입니다. 결국 일을 그르치게 되어 있는데 내 진정한 능력을 경비한 자를 내가 쓰고 싶다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국지만 보더라도 많은 지혜를 부족한 내 지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여볼 수 있을까, 함양할 수 있을까 할 때는 이런 작품들을 읽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三国演义是中国第一部长篇章回体小说，中国에서 가장 먼저 탄생한 장편의 장회체 소설이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화본 소설. 화본 장회체로 쓰인 소설입니다. 作者是罗贯中，生活于元末清初。 초고 삼국의 복잡한 정치, 외교, 군사 전쟁을 생생하게 그려냈고 长期以来起着通俗历史教科书的作用， 꽤 장기간 대중적인 역사 교과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줍니다. 예술적으로는 曹操, 诸葛亮, 刘备, 关羽, 张飞, 孙权, 周瑜等 众多的 人物形象， 조조제갈량, 유비, 관우, 장비, 송관, 주유等 수많은 인물들을 생동감 있게 묘사를 했고 游长于 战争 描写 尤其擅长于 특히나 이 시기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잖아요. 그 전쟁 이야기들을 손에 땀을 주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 뭐 장비가 죽겠는데 관우가 죽겠, 물론 죽지만 이 장수 그러다가 뭐 안 죽고 가슴 조마조마하게 그 전쟁 상황을 묘사를 잘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삼국演义 全书贯穿着中字 中 之所以受到普遍的欢迎， 이렇게 대중적으로 광범위하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重要原因在于它所蕴含的智慧。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설 속에 깊은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이 책에는 인생 얘기가 담긴 대작이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우리가 경쟁을 할 때 이건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들이잖아요. 사실 경쟁인데 이럴 때 어떻게 내 장점을 드러내고 내가 상사한테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거, 그리고 전쟁을 정말 어떻게 승리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내 아랫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는지 멋지게 나와있죠. 제갈량은 여기서 이 책의 거의 지혜의 화신이죠. 그렇게 또 더
이야기들이 더 멋지게 이 사람을 꾸려진 것 같아요. 나중에 보태져서. 물론 기존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유독 좋아하는 인물이 됐고, 조조 같은 경우는 교활하고 이런 인물로 그려지지만, 지금 그런 이미지가 많지만 사실 조조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거죠. 그 당시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는 그 통치자 쪽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는 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유비는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인자했고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쌍고 얘기 중에서 콩정지라고 혹시 들어봤을까요? 제갈량과 관련된 어떤 내용입니다. 먼저 제갈량이 이제 제갈량이 227년쯤이면 이때 유비가 죽고 유비의 아들인 려우샨입니다. 이때는 지금 청나라 쪽이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처음으로 제갈량이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 위나라 쪽을 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뭐 우리 그때도 그 초창기에 말씀을 드렸지만 출사표, 출실별을 써서 先帝 创业 위반, 선황제가 유비가 그 세 나라를 합칠 그 업적을 이루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셨고, 而中道崩殂 하면서 이제 天下三分 지금 천하가 세 개로 나누어지고 이조비비, 이조의 이 총나라가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고, 이 려우샨이 대통령 역할을 거의 못해요. 그래서 제갈량이 모든 걸 거의 아래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제갈량이 이제 군사를 양성을 합니다. 실제로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북벌전쟁을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초반에는 꽤 순조롭고 좀 탄탄대로, 파죽지세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잘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군대를 나눠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쪽 지역에 이제 제갈량 쪽 군대 중에 마수 장군이 마수라는 장군이 그 제팅이라는 곳에서 이제 위나라한테 아주 처참하게 짓밟힙니다. 참패를 해요. 그리고 그러면 위나라 군대한테 이쪽이 딱 길이 막힌 거죠. 점령당하고 위나라의 장군이 이제 그 당시 이스마이인데요. 이스마이 인물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조조 밑에서 한 번도 자기의 발톱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항상 예예 하면서 그 정세를 살피고 상황 동태를 파악하다가 세력 힘을 확장해서 사람 자체도 너무 좋고 용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내심, 이 사람을 표현할 때 항상 쓰는 말은 인내심입니다. 끝까지 버틴 자.
끝까지 버틴 자이죠. 이 사람이 결국에는 우리가 위진한테 위나라는 조조가 쓸쓸지 모르지만 조조 아래 자식들도 있고 하잖아요. 단번에 사마시들이 사마의 좀 사마시 세력이 진나라를 또 통일을 시킵니다. 결국에 마지막까지 버텨서 정권을 잡는 자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마의가 이제 위쪽의 장군, 위나라 쪽의 장군으로 내려와서 15만, 제 기억으로는 15만 군대를 이끌고, 군인들을 이끌고, 제갈량이 이제 주둔해 있는 서역 지역 쪽으로 급습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지금 15만이었잖아요. 제갈량은 5천입니다. 이건 몇 대 몇이죠? 너무나도 이건 쪽수가 안 된다. 이거는 바로 집니다. 그런데 뭐, 만약에 유방항, 뭐 항우 같은 경우, 푸후천조라고 하죠. 푸후천조라고 하죠. 그 군, 같이 싸우는 군사들이 죽자 살자 달려들게 그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갖게끔 하려고 돌아갈 수 있는 그 배들을 전부 다 박살내서 침몰시켜버려요. 바닷물에. 그래서 전쟁에 싸우게 해서 이기는 항우 같은 그렇게 했지만 이 제갈량은 어떻게 하냐면요. 5천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적디 적은 5천도 둘로 나눕니다. 일단 한쪽은 군량, 뭐 식료품 이런 거 군사 식량 이걸 조달하게끔 운반하게끔 병력을 써요. 그럼 2,500 썼고 나머지 2,500은 노인과 뭐 힘없는 사람들 이제 주변에 그 성에 이제 지켜요. 이 2,500명한테 뭐 깃발 다 숨기게 하고 성 안에 다 있어서 이제 숨어 있으라고 해요. 자, 이 내용 한번 볼까요? 부하한테 이제 한마디 합니다. 이렇게 如卫兵到时不可擅动，无自有计。 위나라 군사들, 15만 군사들이 도착할 때 모두들 함부로 움직이지 말게. 내가 다 계획이 있으니. 공명날 피허창. 제갈량은 새 깃털로 만든 도포를 입고 딸관진 청색 실로 만든 두건을 쓰고 手摇羽扇 손에는 이 깃털로 만든 부채를 흔들면서 两个小童들을 데리고 두 아이를 데리고는 携行一张 검은고를 챙기고는 유城上 디楼前 성 밖에서 적들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앉아가지고 빙란을 난간에 기대어서 焚香操琴 향을 피우고 검은고를 켭니다. 高声昂曲 그러면서 소리 높은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 건너편에서 사마이가 15만 이끌고 왔는데 지금 성 위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대문, 그 성 문을 열어놓고 제갈량 쪽은 웃음이 끊이질 않고 향을 피운 채로 검은 고를 켜고 있고 왼쪽 아이는 검 들고 있고 오른쪽 아이는 그 털 들고 있고 이러고 있고 사마이가 보고는 철수하라고 명합니다. 이게 그러면서 말을 해요. 량平生谨慎不曾怒险今打开城门必有埋伏我兵若见重其计也 제갈량 이분은 평상시 본디 신중하신 타입으로 절대 모험을 하실 분이 아니시다. 진다카이청은 오늘 이렇게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비오마이프 분명 대군이 매복 중일 것이니 오빙워진종치지예. 그리고는 정말로 군사를 철수시켜요. 사실 제갈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둘이 같은 쪽이었으면 이거 그 마음이 맞다. 정말 둘이 친구였을 것 같은 성격. 서로 사마이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성격이고 방금 인내심이 강한 이런 친구잖아요.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 쉽사리 행동하지 않아요. 그거 그 성격을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